지질학 강의 빈출 주제, Volcano, 화산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마그마와 용암은 둘 다 암석이 용해된 것으로 이 둘은 물리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는 건데요. 왜 이름이 다를까요? 바로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표면 아래의 지하에서 발견되면 마그마,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표면 밖으로 분출되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토플 필수 어휘, erupt, 분화하다, eruption, 분화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화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플 시험에서 출제된 적 있는 두 가지 화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stratovolcano, 성층 화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화산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stratovolcano는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력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분화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가파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conical shape, 즉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subduction zone, 섭입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섭입대는 두 개의 tectonic plates가 만나는 지역으로 대표적으로는 African plate 그리고 Eurasian plate가 만나는 지중해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shield volcano, 순상 화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패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basalt,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무암은 굉장히 liquid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액성이 높아서 용암이 식기 전까지 아주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지겠죠. 마치 방패처럼요. 자, 오늘은 지질학 특집이었는데요. 보여드린 시각 자료들과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용암처럼 따끈따끈한 배경지식으로 찾아뵐게요. 바이!